쌤, 요즘 유튜브가 좀 앞주에도 한번 쉬었잖아요. 저희가 이유가 있잖아요. 아, 그거는 제주도에 원래 전 코스를 그림을 그려보려고 지금 그 작품 소재를 좀 촬영하러 계속 제주도에 자주 가는 편인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 시간도 좀 많이 이렇게 잡히고 하다 보니까. 근데 쌤, 그 제주도는 갖다 대면 그림인데 시간 그래 안 잡아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가면 바로 작품 넣는 거 아닙니까? 가서 촬영만 계속 하고 오고 또 하다 보면 자 드론도 날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늘에서 본 풍경도 좀 찍어보고 하는데 가면은 자 시간 많이 뺏기잖아요. 그게 2박 3일씩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하는 시간도 좀 모질라고 해서 이좀 유튜브 자주 못 올라오더라도 또 이런 책을 보고 또 이렇게 그 자리를 또 메꿔주면 안 되겠나. 또 시간 또 텀나면 또 만들어서 우리 또 기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만들고 또 올려드리고 또 해야죠. 그래도 안 할 건 아니잖아요, 우리가, 그죠? 아. 그래도 이 PD도 바쁘고 이래야 되고 하는데, 우리 짬짬이 내서 지금 이렇게 하잖아, 지금. 또, 지난 영상들도 또 보고, 또 연습도 많이 하시고, 또 가끔씩 또 올려드리고, 그러면 안 되겠나 싶어요. 수채화는, 그, 진짜 많이 해봐야 돼요.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못 따라와요. 감각을 훈련을 시키는 거는 하면 할수록 발달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많이 해보셔야 돼요. 뭐가 안 돼요. 뭐 그러시는데, 안 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. 그걸 몰라서 그래요. 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데, 그 부분을 알려고 해야 돼요. 탐구를 해야 되고, 연구를 해야 되고. 저만 수채화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또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청자분들도 계속 싸워야 돼요. 즐겁게 싸우면 돼요. 즐겁게, 재밌게. 근데 되게 즐겁게 많이 싸웠는데 그 책으로 통해서 선생님 이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?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? 첫 번째. 일단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하다 보면 이런 풍경에서 구도? 아, 요런 것도 구도가 되구나. 아, 요런 구도를 잡아야지. 어떤 그런 거? 구도를 볼수 있고. 두 번째, 우리 흔히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근감들도 잘 나타나 있어요, 책에. 그리고 또 배경. 정물화의 배경, 풍경화에서도 배경, 이런 배경 부분에 어떻게 처리해져 있는지 완성이 되어 있는 과정이 아니라 완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엿볼 수 있다는 거. 두 가지 땡? 응, 그 정도면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많이 그려봐야 된다, 그죠? 응. 소재 찾고 준비하는 게 반이라고 그랬는데, 그죠? 그 50%를 대신해 주네. 50%. 그때 쌤 얘기한 게 50% 했잖아. 아, 진짜 이핀 너무 웃긴, 너무 웃기. 그만큼 참 도움이 많이 되시겠다, 책을 통해서. 예, 없는 것보다는 도움 훨씬 되지. 예. 근데 그거를 4만 3천 원에. 택배비 3천 원 빼고 4만이네. 근데, 4만 3천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지만, 제가 생각할 때는 43만 원치의 지식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팔려고 빼내면서 아무튼 이 판매 문의는 밑에 자막으로 통해서 저희가 내보낼 거고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셔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.
안녕히 계세요.